안녕하세요. 부탁하면 그려주는 혜지쌤입니다. 지난번 북을 3강에서 불독집게와 웅동학근의 상관관계를 보여드렸는데요. 지난 영상 밑에 새로운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윤지성님이 트리 장식을 그려달라고 부탁해주셨어요. 부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트리 장식을 부탁받아서 이번 영상에서 트리볼과 지팡이를 그려볼 거예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트리볼과 지팡이는 보시다시피 반짝반짝 반사체 질감인데요.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특징을 잘 보이게 그리는 것이 이번 그림의 중한 미션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반사 질감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저는 이 트리볼에 이 지팡이가 비치는 걸 그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참고한 사진을 쑥쌤이 촬영해 주셨는데요. 트리볼에 쑥쌤 모습이 반사돼서 보이거든요. 이것도 그릴 거고 저희 학원 내부가 트리볼에 왜곡돼서 비쳐 보이죠? 이런 걸 잘 관찰해서 그려줘야 해요. 2014년 건국대 실기대회에서 기초 디자인 제시물로 트리볼과 별모양 트리 장식이 출제된 적이 있었죠. 그 후에 2017학년도 대구대 정시문제, 2018학년도 경희대 수시문제, 2020학년도 인하대 정시문제 등 기초 디자인 실기고사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소재예요. 어느 대학 실기고사에서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번 북을 강의 영상을 보시고 트리 장식 그리는 꿀팁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래요. 자, 그럼 트리볼과 지팡이 그림 시작해 볼게요. 먼저 무채색인 트리볼부터 초벌을 들어가 봅시다. 초벌할 때 쓴 가장 연한 색은 옐로 오커, 그레이 화이트를 섞어서 조색하였고 진한 색으로 갈수록 같은 색의 번트 시에나 울마 딥을 섞어서 사용했답니다. 반사되는 부분은 따로 채색하는 게 성명도가 높아서 더 잘 보이니까 남기면서 들어갈게요. 이제 중앙에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신 쑥쌤을 그려줍시다. 사용 색상은 쓰던 색 위에 세피아, 인디고, 바이올렛을 섞어서 만들어줬어요. 참고로 저는 진한 색이 넘어갈 때는 거의 항상 쓰던 색깔 위에서 조색하는데 그래야 이질감이 안 들고 조화롭게 어우러진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쑥쌤이 벌써 그려졌어요. 이제 남은 부분은 초벌이 필요하겠죠? 여기가 굉장히 진한 부분들인데 우선 번트 시에나, 울마딥, 그레이를 섞어서 밑톤을 먼저 발라줄 거예요. 나중에 빛받는 부분을 물로 닦아낼 때 밑톤의 색상이 비쳐보여서 톤이 조금 더 다양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밑톤 작업이 끝났으면 어두운 색을 겹쳐 올릴 건데요. 블랙에 거의 가까울 만큼 최대한 진하게 색을 만들어서 덧칠해 줍니다. 빛이 있는 부분들은 남겨가면서 칠해 주세요. 덧칠할 때 주의사항. 덧칠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이유 없이 덧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색이 탁해지기도 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등등 안 좋은 점이 많죠. 신중하고 이유 있는 덧칠 습관을 기르도록 합시다. 다음 지팡이로 넘어가 볼까요? 반사광과 위에 금속 꼭다리부터 칠해줄게요. 사용 색은 화이트, 오페라, 버밀리언 휴, 퍼머넌트 로즈 소량으로 빨간색 부분 먼저 칠하고 금속 꼭다리는 화이트, 옐로우, 커, 세피아를 섞어서 칠했어요. 그리고 노란색 반짝이 부분도 초벌을 들어갈 건데 빛받는 부분은 남겨가며 칠해주는 게 좋겠죠?
반짝이 질감도 콕콕콕 점 찍듯이 바로바로 넣어줍니다. 이러려고 빗받는 부분은 남기라고 말씀드린 거랍니다. 그렇게 반짝이 부분의 양감을 더 잡고 트리볼 부분의 끈도 같이 채색해줄게요. 다시 오페라 버밀리언 유를 섞어서 빨간색 매끄러운 부분을 채색해줍니다. 여긴 트리볼과 달리 그냥 직선적으로 쭉쭉 칠하면 돼요. 하이라이트 부분을 최대한 남겨가면서 칠해주세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퍼머넌트 로즈와 레드 브라운을 더 섞어서 빨간색 매끄러운 부분도 양감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초중벌이 끝났어요. 이제 전체적으로 질감이랑 세부 묘사를 더 다듬어 갈 단계예요. 우선 트리볼 끈부터 트리볼의 하이라이트를 물로 닦아내면서 묘사해 줄게요. 큰 하이라이트 보이죠? 저기처럼 크게 남길 수 있는 건 남기고 지금 닦는 부분처럼 작은 부분들은 일일이 남겨서 칠하면 더 지저분해 보이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리니까 한번 쫙 밀고 물로 닦아내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자, 이제 다시 지팡이로 넘어와서 어두운 부분들은 조금씩 더 잡아주고 트리블과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들을 물로 닦아가면서 묘사해 줄게요. 물로 닦아낼 때 물을 너무 많이 쓰면 오히려 지저분하게 닦이니까 소량만 묻혀서 깨끗하게 닦아내보아요. 그 다음 스크래치 표현. 실제로 반사체 소재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가는 선 스크래치가 굉장히 많답니다. 스크래치까지 꼼꼼히 그려 넣어주면 더욱 그럴듯해 보이겠죠? 여러분, 이제 화이트 물감을 쓸 단계예요. 아까 물로 닦아낸 부분들에 화이트를 찍어서 더 강한 하이라이트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점, 물로 닦아낸 부분을 다 채우지 말고 바깥쪽은 조금 남기면서 안쪽에만 찍어줘야 해요.
자, 화이트 과정까지 다 했으니 블랙으로 어두운 부분을 더 찍어 올려야겠어요. 블랙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단계! 색연필로 경계진 부분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관계 정리와 세부 묘사를 하면서 마무리해줍니다. 프리즈마 935, 924, 946, 1072, 938, 950, 949를 순서대로 사용했어요. 드디어 트리 장식 완성!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제 트리볼같이 구 형태에는 어떻게 반사되어 보이는지 이해가 되시죠? 둥글게 둥글게 왜곡되어서 비쳐야 한답니다. 반사체 질감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소재를 잘 관찰해보고 원리를 이해하면서 차근차근 그려보면 분명 예쁘고 블링블링한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채색할 때 중요한 점을 한 번 더 강조해드리자면 이유 없이 습관적인 덧칠은 피할 것! 아직 잘 안 고쳐지는 친구들은 조금씩이라도 꼭 개선해 나가길 바래요. 댓글 달아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궁금한 개체들 댓글로 부탁해주시면 다음 영상 때 그려드릴게요. 여러분, 북글링 하세요!